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22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극랑생발언 시식 및 천도제 20번째 시간인데요. 관음시식 가운데에 모든 시식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장엄연부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종대은 명심불마이라 해서 잊어서 안 되는 다섯 가지 큰 은혜, 또 고성연불 십종공덕이라 해서 큰 소리로 연불 하는 열 가지 공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장엄연불이요,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의 구절 속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이런 뜻을 모르고 뭐 천도제나 사식부제나 어떤 시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자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스님분들도 그냥 글자만 외워서 하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참 그런 부분이 평소에 많이 안타까웠어요. 뭐 어떻게 됐든 머리 깎은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다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 오히려 의식에만 치중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용이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 그 의식이 무엇 때문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빌기만 하고 뭐 의식을 하면 뭐 영가님들이 이 극락왕생을 한다거나 뭐 구병시식할 때도 이런 의식을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의식만 하면 낫는 줄 알고 따라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합장하면서 마음속으로 뭘 빌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오늘은 고성연불 십종공덕에 이어서 이제 후렴 부분에 해당이 되죠. 후렴 부분. 청산 접천 및 타골 장해 망망 장멸궁 물물염 내 무가의 기간 송정학도 홍극락당전 안월룡 거금색조 각인일념 칭명호 경각원성 무량 공삼계 유여급정윤 백천만가 영미진 자신 무량금생도 경대하세행 도자신라 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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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부분의 요까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청산 첩첩미타굴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그랬어요. 깊고 깊은 푸른 산은 아미타불 전당이요. 넓고 넓은 푸른 바다 부처님의 궁전일세 그랬는데, 깊고 깊은 푸른 산이 어떻게 아미타불 전당이 될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깊고 깊은 푸른 산은요,
청정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청정한 본성.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청정한 본성. 그래서 깊고 깊은 푸른 산. 그래서 자성미타다. 아미타불이 바로 자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즉, 여기가 아미타불 전당이요 하는 것이고. 넓고 넓은 푸른 바다. 부처님의 궁전일세. 그랬어요.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역시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죠. 연화장 세계를 나타내고요. 극락정토를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죠. 아미타불이 계신 곳이에요. 자성이 있는 곳이에요. 물물염내 무가의 기간송정학두홍일하라고 해있어요. 물물염내 무가의 모든 물물이 오고감에 걸림없이 대한다면, 모든 물물이 오고감에 걸림없이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색성량 미촉법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무엇에도 걸림이 없다라고 하면 무애심, 무가의 무애심, 걸림이 없는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간송정학동이라 푸른 숲의 정자에서 붉은 학을 보리로다. 푸른 숲의 정자에서 바로 내 마음에서 붉은 학을 보리로다 하는 것은 바로 본성을 보리로다. 그래서 이것저것 걸림없이 끄달림없이 어디에 집착이 되거나 시비분별 이러한 것들이 없게 되면 푸른 정자에서 붉은 학을 보리로다. 내 마음에서 참된 본성을 보게 되리로다. 극락당전 만월용 옥허금색조홍이라. 극락세계 아미타불 만월 같은 얼굴이요. 그래서 만월 같은 얼굴이다 하는 것은 바로 밤에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어 주는 그런 진리의 광명을 뜻하는 것이지요. 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얼굴이 만월같이 생겼는 줄 아는 분들이 거의 99%예요.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백호금빛 금빛 찬란한 몸온 허공을 다 비추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본성의 진리의 광명이 비치게 되면 백호 금빛이다. 청정한 또 금빛이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상호를 금색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부처님 말씀은 금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백호 금빛 찬란한 몸이다 하는 것은 청정함의 진리를 갖춘 그러한 법신이 온 허공을 다 비추네라고 했어요. 바로 진리 광명이 환하게 비춰나가다. 약의 본성의 진리 광명이 약인일념 칭명호 경과관성불영공이라 누구든지 일념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잠깐 사이 깨달아서 무량공덕 이루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미타 경에 보면 십념연불을 하잖아요. 십념연불을 하면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념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랬어요. 그럼 그 이름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나무아미타불하고 이름을 부르면 바로 우리는 깨달아서 무량공덕 이루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염불이라고 하잖아요. 염불. 부처를 생각하는 거죠. 부처와 같은 진리를 내가 깨닫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 청정함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추면 잠깐 사이 깨달아서 무량공덕 이루리라라고 했어요. 바로 도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극락과 지옥은 우리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한 마음에. 그래서 내가 망상심이나 중생심에 빠져 있으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모두 어떤 시비집착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고 거기에 빠지질 않으면 우리는 그 빠지지 않는 한순간에 바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언덕에 가는 것이고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아미타불은 어디에 있느냐. 한 생각 깨달음 속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삼계 유효 급정륜 백천만겁 영미진이라 그랬어요. 삼계 고해 윤회하기 물돌에 돌듯하며 백겁 천겁
수만 겁을 끝이 없이 돌고 도네 이랬어요. 삼계고해다 하는 것은 바로 욕계, 세계, 무세계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 표현을 굳이 한다면 욕계 6천, 세계 18천, 무세계 4천을 뜻하는 것인데 이 욕계, 세계, 무세계가 알고 보면 우리 마음의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욕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성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계에다는 것은 탐진치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내니까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내기 때문에 결국 탐진치가 뭐를 만드느냐 업을 만들어서 결국 이 업이 어떻게 돼요? 윤회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윤회. 육도 윤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삼계고에 탐진치를 내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물도를에 돌듯 하는데 백겁, 천겁, 수만겁을 끝이 없이 돌고 도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탐진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육도 윤회를 해탈하지 못하고 돌고 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한 생각에 우리가 이러한 해탈심을 가져서 육도윤회를 멈출 수 있는 탐진치를 소멸을 할 수만 있다면 그 한순간에 우리는 극락왕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차신부량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그래서 이 생에서 이 몸으로 성불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제도 하오리까?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제 다음에 이어서 후렴 부분인데요. 천상천하 무여볼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아진견일제 무유여불자 찰진심념 가수지대해 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수 불공덕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상좌 변삼천 학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훈자 아미타불 제압방 작득심두절망 염도염공 무렴처용문상방 자금광 모하비진요망연 법신 청정광무변 천강유수천강월만리문만리찬 원공법계 체중생동이미타대원 해진미래제 도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나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라 하리세요. 천상천하 무여불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홀로 높으시니 시방세계 다 보아도 비교할 자 바위 없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처님 처음에 탄생하셔서 그 탄생계를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상천하 유아 독전은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유아 오직 나는 홀로 존귀하다는 뜻인데 부처님 당신이 홀로 존귀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데 자기 자신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각자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 홀로 존귀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은 홀로 존귀해요. 홀로. 누가? 각자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 홀로 존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존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 45년 동안 가르침을 한마디로 축소를 해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아 부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일곱 걸음을 걸어가 가지고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얘기를 했겠어요? 걸을 수가 있겠어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탄생계를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설한 것은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 45년 동안 가르침이 핵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있다 해서 그 제목으로 놔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세상이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옳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살겠다라고 이혼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세상살이가 그래. 전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하늘 위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나는 홀로 존귀하다. 우리 각자 자신이 존귀하다라고 해서 타이틀을 걸어놓은 것이지 부처님 혼자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혹 그렇게 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라 해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로지 홀로 높으시니 시방세계 다보와도 비교할 자 가엾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처님을 논하기도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을 논하기도 하지만 냉정히 보면 자기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 그래서 비교할 바가 가히 없다라고 했어요.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라 일체 세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보아도 우리 부처 세존만큼 거룩하니 없으시네. 거룩하시지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부처 세존만큼 거룩하니 없으시다라고 해 있는데 이것은 중생이 보는 관점에서 부처를 판단하는 것이죠. 중생은 부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중생과 부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가 되면 그 속에는 중생과 부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하근기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절에 가서도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중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자기가 부처가 되면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처인 척하면서 자기가 나에게는 부처도 안 보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지만 부처라라고 하는데 끄달림이 없는 것이 올바른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존만큼 거룩하니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차원에서 본 것이라는 이야기죠. 찰진십년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이라 그래서 온 세계의 티끌들을 남김없이 헤어 알고 바닷속의 맑은 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온 세계의 티끌들을 남김없이 다 알고 또 바닷속의 맑은 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라고 하더라도 또한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허공세계 가늠하고 부는 바람 묶은 자도 자 허공 세계를 가늠해요 공안 이치를 터득한다는 이야기죠. 또 부는 바람을 묶은 자도라고 해 있는데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있는 자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만은 감안하지 못한다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 그만큼 많다라고 해 있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처처가 불상이요 사사가 불공이란 말이죠.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이 불공 아닌 게 하나도 다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볼때 세상에 공덕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나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역량은 이루 형용할 수가 다 없다는 이야기죠.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상자 변삼천이라 그랬어요. 가사경을 높이 이고 티끌겁을 경유하고 이 몸으로 법성지어서 대천세계 다 덮어도 가사경을 가사와 경을 높이 이고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어서 티끌겁을 경유하고 한량 없는 오랜 겁을 경유하고
이 몸으로 법성을 지어서 대천세계 다 덮는다 해도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훈자라 부처님법 전하지 않고 중생제도 아니하면 어떻게도 부처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네 라고 했어요. 우리 흔히 불교를 보면 우리 불자를 보면 불교 공부를 왜 해요? 우리 불자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의 뭐 바라는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에는 소원을 이룬다, 업장소멸한다 하는 것이 없어요. 공안이치여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 불교가 왜 생겼느냐? 고통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교가 만들어지질 않았을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출가를 했고 결국은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고통 소멸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한 것을 갖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고통이라는 전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전제가 될 수가 없고 불교의 형성이 될 수도 없었어요. 결국 고통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출가를 해가지고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는데 그럼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따져보니까 연기법이란 말이죠. 연기법. 근데 연기법을 중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결국은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한 것이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에요. 그러면 바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성제 팔정도 12인연의 중도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불교도 형성되지 않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인 바로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의 중도의 법을 터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혼자서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알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힘들어하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통이다라고 하면 생로병사 고통이요, 구부듣고요, 음성고요, 애별리고요, 온중해고라 이런 여덟 가지 고통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이 바로 사성제 팔정도 12인연의 중도의 법이란 말이죠. 그럼 이 이치를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그럼 이치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고통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에요. 뭐 절에서 흔히 자기 소원 성취 이룬다고 독경사경하고 절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미신, 무당 행위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깨우쳐서 깨우쳤으면 그것을 자기 혼자 해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중생들한테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놓고 보면 어려서는 어떻게 돼요? 혼자 성장이 안 되니까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자기 혼자 독립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면 자기가 자기 능력을 키웠다가 또그 자기 능력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건을 마련을 하면 인격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휴양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또 자식을 키운다든지 해서 결국은 부족한 자신을 채우는 거죠. 고통받는 자신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도의 도를 얻어서 깨닫게 되면 바로 그 깨달음을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이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회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받지 않는 방법,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워서 중생에게 전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망이라라고 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마음속에 꼭 붙들어 잊지 말고 생각하되 아미타 부처님이 뭐 서방 정토에 있는 줄 알지 않아요? 냉정히 보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라고 하는 것도 만든 것이지 우리의 본성을 아미타라고 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염도 영국 무념처 용문 상방 자금광이라 생각 생각 지극하여 무념처에 이르르면 무념 생각이 없어요. 무념처예요. 무념처. 무념 생각이 없는 곳이
생각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본성이란 말이죠. 본성에는 모양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념체에 이르르면, 본성에 이르르면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본성이 아미타란 말이죠. 눈기코요 몸뜻에서 자금광을 바란다네. 눈기코요 몸뜻에서 실제로 자금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눈기코요 몸뜻이 육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육근. 눈기코요 몸뜻이 탐진치를 없애면은 바로 공안 지혜를 깨치면 육근이 바로 눈기코요 몸뜻이 탐진치에 빠지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육신통이라고 그래요. 육근으로 인용된 마음이 결국 뭐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 신자잖아요. 마음 신자, 정신 신자. 그래서 이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눈기코요 몸뜻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데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무념처여요. 본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광을 바란다네. 바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반야경에 보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르지 않아요. 바로 육근에 걸림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바라밀다. 육바라밀로 결국은 전등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장 반야. 그래서 결국은 눈기코요 몸뜻을 다스리기 위한 우리의 수행실천 방법이란 말이죠. 보화비진 요망연 법신청정광무변 보화비진 요망연. 자, 이런 무념체의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보신화신 부처님은 요망스러운 인연이고 그랬어요. 보신화신. 화신은 서가모니불이에요. 보신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부처예요. 그러면 보신화신은 어떻게 돼요?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구제를 한다. 화연으로 나타난 서가모니 부처나 보신이다 하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향해 수행정진하는 보신불이나 결국 이것은 다 요망스러운 인연이다. 왜 요망스러운 인연이 부처님인데? 무념처는 텅텅 빈 것인데 거기에서 화신도 보고 보신도 보면 이것은 뭐예요? 무념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음에 작용이 있는 거고 보게 되면 눈에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기코요 몸뜻이 다 공안이치를 터득해야 내가 깨달음을 얻는 무념처가 되는 것인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화신이나 보시는 요망스러운 인연이다. 내가 부처 되는 길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니까 그건 요망스러운 인연이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법신청정광무변이라 오로지 법신만이 청정하여서 영원무궁하느니라. 진리만이 결국 공한이치만이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법신은 비로자나불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비로자나불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가 깨달아 수행하는 자가 깨달음 얻게 수행하는 자가 보신이란 말이죠. 불법승 삼보 가운데 승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이루어서 그 깨달음을 갖다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다녀요. 그게 화신이에요. 법보와 삼신도 결국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는 건데 그 마음에서 그것을 드러내면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망스러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오온이 공안이치를 터득하는 이 오온이 공안이치의 법신만이 오로지 청정하다는 이야기죠. 천강요수 천강월 말리무은 말리천이다라고 했어요. 천강에 달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뜨고 만리의 구름이 없어지면 만리가 다 하늘이네라고 했어요. 자, 달빛이 비쳐요. 달이. 달이 비치는데 강이 천 개가 있으면 천강에 다 달빛이 비치지 않아요?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기코의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된 어떤 물체, 색, 물질 이런 것들. 즉 달빛. 비추는 강에 비추는 달빛을 나타내는 게 중생성이죠. 그래서 천강에 달이 있으면 천강에 천강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비춘다는 이야기는 우리 눈기코의 몸뜻으로 일어나는 건 전부 망상심이고 중생심이다. 그러나 아무리 만리가 되는 허공에도 구름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망상심이 하나도 없으면 만리가 다 하늘이다, 허공이다, 금강이다, 본성이다는 이야기. 원공 법계제 중생 동인미타 대원해라. 원하옴은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 중생들이 모두 함께 아미타불 대원해에 들어가서 원하옴은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함께 아미타불 대원해 청정한 세계에 들어가서 청정한 바다에 바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청정한 아미타불 우리 본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진미래제 도중생 자탈시성불도라고 했어요. 미래세가 다하도록 무량중생 제도하며 자 회향이에요. 결국 우리 분류의 목적은 회향. 회향은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예요. 그럼 중생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깨달음을 얻는 것을 우리가 2판이라고 그러고요. 중생구제하는 걸 4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바라문 시대에 2천만 바라문 가운데 부처님법 공부하는 사람 1200명뿐이 없듯이 바른 진리를 펴다 보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자타일성불도 너나 없이 모두 함께 성불의 도를 이루리다. 성불의 도라는 것은 바로 무념처에 이르는 걸 뜻해요. 이것을 6조 오단경에서 6조 스님은 무상, 무념, 무주에 머물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조 단경이 형성이 된 것이고요.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는 바로 뭐예요? 어느 곳에도 끄달려 다니지 않아야 된다.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강의할 부분도 있지만 능가경에서도 그렇게 해놨고 원각경에서도 그렇게 해놨죠. 결국은 부처가 부처가 아닌 걸 알고요. 깨달음이 깨달음이 아닌 걸알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딱 공하다는 이치를 알 때에 우리는 바로 성불의 도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불교학 결론 6권에서 12권 제2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